안녕하세요. 요리짱이에요. 오늘은 여름철의 별미 노강 무침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일단은 노강 껍질을 깎아 볼게요. 깎아야 되죠. 아, 글쎄, 엄마가 미리 깎아 놓은 거 있죠? 미워요, 엄마. 나 엄마가 최고예요. 글쎄 말해요. 아. 하긴 칼로 안 깎고 이렇게 깎는 게 있긴 있는데, 시중에. 그래도 또 이, 뭐죠? 재래시장 가면 할머니들이 이거를 다 그냥 깎아서 만들어 놓더라고요. 일단은 이거를요, 반만 자를게요, 저는. 그래서, 앞장나서 채쓰기 해야죠. 이렇게 잘라 놓는다. 이렇게 해가지고요. 곱게 얇게 쓸면은 또 좋은 것 같아요, 저는.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요, 소금에 좀 뿌려놓을게요. 절인다고 그러나요? 네. 좀 해놓을게요. 아까 그 노각을요, 하나를 다 얇게 썰어가지고 이렇게 소금 뿌려놨어요. 한 15분 정도만 잠시 놔둘게요. 그 다음에는 거기 들어갈 야채를, 저는 이제 양파를 많이 넣어요. 양파 하나를. 양파 하나를 이렇게 준비하고요. 그다음에 오늘은 그 쪽파가 준비되어 있어요. 그래서 쪽파를 좀 이렇게 머리 부분만 한번 쪼개주고요. 이렇게도 좀 길게 쓸게요. 한 4, 5cm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넣어서 무쳐 먹으려고 그래요. 네. 꺼주세요. 한 15분 이렇게 담갔더니요, 물이 많이 나왔어요. 그래서 이걸 한번 헹겨주셔야 돼요. 그래서 한번 약간 소금기만 빠지게 그럴까요? 살짝 건지면 됩니다. 그냥. 그래요? 네. 건져 어쩌세요? 그래서 일단은요, 여기다 건질게요. 한 번만 헹기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시네요. 한두번 헹기려고 아니, 그랬는데 아니, 한 번만 딱 소금기만. 엄마가 되게 경험이 많으셔요.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이요. 요즘은 이제 짤순이가 있어요. 음식물 짜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다 넣어가지고요. 옛날에는 진짜 손으로 꼭꼭 짜서 힘들었는데 지금은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고요. 한 30초만 할게요. 어머, 그 대신 여기 물을 받아줘야 돼요. 네, 요거를요, 짤순이에 짰어요. 그래서 한번 꺼내볼게요. 그래서 이렇게. 네, 이렇게 한 다음이요. 이렇게. 양념을 해야 돼요. 그래서 저는 그냥 다 넣고 갈게요. 파랑 양파 넣고요. 그래서 고추장 한 스푼만 넣을게요. 한 스푼 넣고. 그다음에 설탕 반 스푼만 넣을게요. 반 스푼 넣고 또 마늘, 다진 마늘이에요. 다진 마늘 반 스푼 정도 넣고요. 그다음에 깨소금 넣고 그다음에 고춧가루. 고춧가루 한 스푼 반 정도 넣고요. 그다음에는 이게 새콤달콤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식초가 꼭 들어가야 돼요. 식초가 일단
한 두 스푼만 넣어볼게요. 그리고 접시에 담아볼게요. 비벼 먹고 있을 때 나중에 그 참기름 남은 거 있긴 한데 분위기에 따라서 만약에 이거 가지고 비벼 드시려면 고체 참기름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맛있게 드세요.